과정당의 최혜입니다. 3사 통신사 중 SK통신사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이용자가 많은 만큼 가족끼리 묶어서 할인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중 SK 온가족 할인은 가족 가입 연수 총합이 30년을 넘을 경우 요금을 무려 30%나 할인해주어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온가족 할인을 새롭게 혜택받기 위해서 SK로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온가족 할인의 기준이 되는 이 가입 연수는 할인을 받지 않는 기간만 산정됩니다. 즉 30년만 보고 5인 가족이 6년만 쓰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휴대폰을 5대 결합하게 되면 KT는 한 달 약 10만원까지 할인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6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아야 온가족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너무 아쉽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 하단 작은 곳에 유의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모르고 가입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SK 가족 결합 할인할 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정말 쉽고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건데요. 먼저 SK 결합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파악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결합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덜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할인이 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인터넷, 휴대폰 총 가입 연수가 30년 이상이면 온가족 할인, 인터넷 휴대폰 2대 이상이라면 온가족 플랜, 인터넷 휴대폰 1대 이상, 유고요금제 이상이면 한가족 할인, 인터넷 휴대폰 1대 이상, 유고요금제 미만이면 온가족 프리. 추가적으로 휴대폰 중복 결합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온가족 할인 패밀리 결합, TV 플러스 결합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자, 사실 이것으로 영상의 핵심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과 결합 꿀팁이 남아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K는 SKT와 SKB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뉜 회사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은품과 가족 결합 유무의 차이점이 있으니 가입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터넷 명의자를 잘 선택해야 가족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 범위가 이촌 이내 친척과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 명의자를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 결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합은 인터넷 약정 기간 1년 이상이어야 결합 할인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어떤 결합이든 결합을 하신다면 온가족 할인을 산정할 때 쓰이는 가입 연수는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결합 할인의 상세 내용을 표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가족 할인입니다. 유무선 가입 연수가 30년 이상이신 분들에게 필요한 표이고요. 여기서 30년 모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 사람들에게 모두 전화하시고 3초 뒤에 끊으세요. 이때 SK텔레콤 멜로디 이것이 흘러나온다면 SK를 사용 중인 것이니 성함, 전화번호만 기록하셔서 1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개개인별로 가입 연수는 알려주지 않지만 총합 가입 연수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결합 휴대폰이 2대 이상인 분들께 해당되는 표입니다. 온가족 플랜을 가입할 경우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맞는다면 500메가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100메가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것이 할인율이 더 큽니다. 두 번째, 온가족 플랜을 결합하신다면 가입 연수는 쌓이지 않습니다. 명의자 휴대폰이 유기요금제 이상이시면 한가족 할인을, 유기요금제 이하이시면 온가족 프리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패밀리 결합은 신규 회선에서 5,500원이 할인됩니다. 결합 신청 방법은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해서 공식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곧바로 결합 가능하고요. SK 인터넷 요금이나 사은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책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K 가족 결합 할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 답변 도와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정당의 초혜였습니다. 안녕!